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혁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우리 제20회 5과목이죠.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죠. 누전 경보기 화재 안전 기준상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첫 번째, 경계졸레 전격 전류가 60을 초과할 때는 1급이고 60 이하할 때는 1급 또는 2급이다. 자, 어떻습니까? 맞는 거죠. 두 번째, 변력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에 따라 5개의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또는 2종 접전측 점검 시운 위치다. 자,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 전원은 분전번호도 전용으로 하고 각각의 개폐기 및30 이하의 걸산기. 자, 30 이하가 맞나요? 자, 얼마죠? 15죠, 15. 15A의 괄차단기. 그렇죠? 배동차단기에서는 20 이하. 각각을 개폐선 걸 설치해라. 자, 답은 이제 3번이에요, 틀린 게. 변력기를 5개의 전류에 설치할 때는 5개용으로 설치할 것.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서 요 보기 1번에 관련된 것도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 2번도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답은 이제 이렇게 3번이 됩니다. 자, 102번. 비상 콘덴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가로에 들어갈 기준은 뭐냐? 자, 저런 내력에 관한 건데요. 전원부와 외암사의 전격 전압이 150 이하일 때는, 자, 몇 볼트에? 자, 1000 볼트의 AC로 전압을. 150 이상일 때는 전격의 2를 곱해서 1000 볼트를 더한 값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 이상 견뎌야 된다? 1분 이상 견뎌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000하고 1분.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자, 바로 2번에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 이제 실기시험 준비하신 분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런 거죠. 이런 거. 103번이에요. 유도등 및 주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상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은 옳은 것은 네,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옵니다. 축강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바다로 높이 50c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테이프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 바닥 기준 했을 때, 자, 요런 식으로 테이프가, 자, 테이프의 높이가 50cm 이하 조치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축강 방식 피난 유도 표시보는, 아, 6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60cm인가요? 50cm 이내 간격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죠? 답은 1번이고요. 어, 틀렸고. 3번.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 표시구는 바다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라. 광원 점등 방식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두 배 올라가죠? 자, 1m죠. 1m. 4번.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 표시구는 5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하고, 실내 장식물 등 설치가 곤란할 때는 몇 m? 자, 1m 이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에.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이제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기원하고 계셔야 되겠죠. 광원 점등 방식과 축광 방식 기준이 조금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높이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04번입니다. 발신기 설치 기준은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1번. 지하구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지요? 왜냐면 지하구는 이제 평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점검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조작이 쉬운 장소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부터 0.8, 1.5다. 자, 맞죠? 3번,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부터 하나의 발신기 수평거리가 25 이하가 되도록 할 거. 다만 복도 별도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이상일 때 추가 설치한다. 자, 맞는 거죠? 4번입니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한다. 함의 상부에. 자, 불빛은 부착면부터 10도 이상의 범위 안으로. 자, 10도인가요? 자, 램프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15도. 그죠? 얘가 15도. 그 다음에 10m 이내. 여기가. 자, 10m 이내 어느 지점에서도 자,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여기 각도가 15도가 되는 거죠. 15도.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 4번이 되죠? 이런 것도 쉬운 겁니다. 네, 15도, 10m 이내.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